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제 옆에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님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 김내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투미TV 한번 나오셨었잖아요. 제가 또 한번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투미TV가 또 재개발 재건축 전문이다 보니까 막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어려운 질문들 정말 많이 달리긴 하는데 제가 어지간한 것들은 또 답변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 하는 게 바로 재개발 보상이에요. 토지 보상 어떻게 해요? 세입자 보상이라든지 이주비 보상, 임대주택 받을 수 있어 없어? 입주권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실 저는 모르고 세입자들이 어떤 보상이 있는지 이거는 저랑은 관련이 없다 보니까 탁탁 막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답변해야 되지? 저도 이런 질문 올 때마다 아 이거 어떻게 답변해야 되나 싶긴 한데 변호사님도 이런 질문들 많이 오나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죠.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분양 자격이나 이런 걸 많이 보실 거예요. 업무 특성상. 근데 저는 토지 보상 받으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 재개발 현금 청산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정말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오늘 소개드릴 뭐 이주비 관련된 부분들도 실제로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변호사에 찾아갔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나 현금 청산 혹은 뭐 입주권 소송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나 보상 더 달라. 정말 어렵겠어요. 네. 그래서 입주권이 안 나오면 결국 현금 청산 하셔야 되고 그러면 보상금 어떻게 더 받을까가 결국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보상의 범위도 정말 많잖아요. 네. 뭐 임대주택도 보상일 거고 이주비도 보상일 거고 또 세입자가 있다라고 하면 또 장사하는 사람들 영업 보상도 있고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재개발 보상은 사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공익사업법을 준용해서 이제 보상을 하는데 현금 청산 뭐 받으시는 분들은 뭐 건축물이나 토지에 관한 보상을 받으시는 거고 부수에서 받으실 수 있는 보상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 이주비라던가 뭐 주거이전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보상 그리고 뭐 농사 짓는 분들은 농업 손실보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전부 다 이제 소개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뭐 이사하시는 때 뭐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느냐 뭐 이 부분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영업하시던 분들은 뭐 거기에 따른 뭐 무조건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영업 보상 받을 수 있느냐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위주로 좀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뚜미 이런 질문도 되게 많거든요. 네. 소유자가 아닌데 나 세입자인데 이 재개발 지역에서 정말 오래 살았어. 네. 나도 뭐 주는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이렇게 큰 틀에서 구분하고 보면 조금 명확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주택에 거주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세 가지를 받으신다고 보면 돼요. 물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인데 첫 번째로 이주 정착금 그리고 두 번째로 주거 이전비 세 번째로 이제 이사비 보상이죠. 오랫동안 살았다라는 가정을 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네. 정비구역 공남 공고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이제 계속 거주를 하시는 분들, 현금 청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조합과 뭐 협의해서 계약 체결하고 나가시거나 아니면 뭐 수용 재결 절차 거쳐가지고 그때 돈 받고 나가시거나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거주하신 분들만 이제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나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딱 그때만 사르면 되나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사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때부터 사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계속 거주를 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좀 장기간일 수가 있겠죠. 소유자는 아닌데 세입자야.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세입자 같은 경우에 이제 주거이전비랑 이사비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현금청산자는 이주정착금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에 비해서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세입자 같은 경우도 거주해야 되는 시점은 똑같나요? 정비구역 공남 공고일 당시에 3개월 전부터 거주해야 되는 건 소유자보다 조금 더 이제 요건이 강화가 됐죠. 그런데 계속 거주 요건은 없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이기신도시 때 뉴스 본 것 같아요. 막 비닐하우스 막 만들고 이거 안 된다. 농작물 실제 네. 키우지도 않으면서 나무 심는다라고 하고 막 이런 것들 막잖아요. 네. LH 사태도 최근에 터졌었고
근데 그런 것도 보상받는 기준점 이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될 거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이제 막 그 이주를 하셔서 이 주거 이전비 그래도 한 2천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노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막으려고 시점을 못을 박아두는 거죠. 뭐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네요. 나 진짜 맞아요. 모르고 들어왔는데 네. 공랑 공고 한 달 전에 들어왔어. 네. 맞아요. 그럼 네. 보상 못 받네요. 그러니까 몇 개월 차이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안타깝죠. 정비구역 공남 공고일부터 실제로 이주할 때까지는 뭐 한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9년, 뭐 10년 이렇게 사셨는데 못 받는 경우다라고 하면 좀 굉장히 억울하실 수 있죠. 조금 완화되는 거는 계속 거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얼마나 거주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입자는 그냥 정비구역 공남 공고일 기준으로 그 3개월 이전부터 거주만 하시고 그 이후에 그냥 이주를 하셨다라고 하면 어쨌든 조합을 청구를 하실 수는 있는 거죠.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난 이후에 청구하실 수 있어요. 세입자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계속 거주 요건은 없으니까 어쨌든 내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주했다라고 하면 청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보상 금액이 좀 많이 나오나? 라는 것도 궁금하잖아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2천만 원이다. 뭐 이게 네. 2천만 원이 작은 돈 아닌데 이거 받자고 막 거기 들어가서 뭐 하고 좀 그렇잖아요. 네. 그거 한참 뒤에 받는 건데 그쵸. 네. 보상비가 많이 나오는 거는 어떤 게 많이 나오나요?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비중이 좀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계신 건축물의 평가액의 30%를 이제 이주정착금으로 주는데 1200만 원을 안 넘으면 1200만 원으로 주고 그리고 2400만 원을 넘으면 2400만 원으로 이제 책정을 해서 주거든요.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랑 이사비만 받을 수 있는데 주거이전비의 비중이 커요. 그래서 세대원이 많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도시근로자의 뭐 가계지출비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주거 이전비는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보시면 한 뭐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소유자 같은 경우에 이주 정착금이랑 뭐 전부 다 합치면 뭐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지역 보면 되게 좀 웃긴 사례들도 보긴 봤어요. 네. 이게 뭐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도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 세입자는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긴 한데 월세를 안 내고 보증은 다 까먹고서도 그냥 버티고 있대요. 네. 이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해도 이 세입자가 버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보상금이 그렇게까지 할 만큼 크다라고 보이진 않는데 뭐 다른 목적이 더 있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보상금이 적잖아요.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로 더 받아야만 이제 어느 정도 이주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름 말받기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안 나가고 계시면서 뭐 조금 추가 이사비를 요구를 하신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집주인 입장에선 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조합원이라면 이주비 대출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세입자가 안 나가면 이주비 대출을 안 해줘요, 조합에서. 그러면 뭐 추가로 조금 주신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당연히 영업보상이야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받겠지라고 뭐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 지어지면 네. 임대동을 또 짓잖아요. 임대주택들. 네네.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들도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조합원 같은 경우에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제 거기 뭐 현금 상환하신 분들이라던가 세입자분들은 주변으로 아무래도 이주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재개발이 되면 뭐 가격이 오르고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거를 좀 보장해주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 중에 하나에만 해당하시면 돼요. 기준일 3개월 전부터 어쨌든 이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뭐 여기 또는 다른 재개발 사업 구역에 이제 거주하시는 세입자 같은 경우 이 기준일은 이제 공남 공고일을 말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기준일 현재 뭐 그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 현금청산자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이제 현금청산자분들이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에 더 이제 구체적인 요건들은 서울시도 조례에 정해져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지역은 그 지역의 시도 조례에 정해져 있겠죠. 네. 입주권이 안 나오는 너무 엄청 조그만 과소필지를 들고 있어 네. 아니면 기준일 이후에 지어진 신축 빌라를 들고 있어서 네.
근데 나 임대주택을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신청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시도조례에서 더 이제 조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뭐 과소피지를 갖고 있다거나 등등 이유로 해서 현금청산자가 됐다는 것만으로 받기는 어려우시고, 각 시도조례에 있는 이제 요건을 만족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이제 최소 분양가액의 4분의 1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이제 굉장히 작은 권리가액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만 받으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아,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라는 거는 얘도 과소필지다. 그럼 애초에 네.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주택을 안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아. 그럼 원래부터 무주택자이시겠죠, 그런 분들은? 그쵸? 거주가 박탈되는데 입주권은 못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란 거네요. 기준일 이후에 신축 빌라라든가 아니면 기준일 이후에, 즉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네.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은 멸실되는데 내가 살 집은 없네? 이렇게 되니까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일정 부분 주거를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좀 영세한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입자가 임대주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시도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준일 3개월 전부터 이제 사신 세입자들 가능하신데,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세입자로 이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구역 지정을 위한 공남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셨는데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이주를 하신다, 그런데 이제 무주택 세대주다, 이런 경우에는 또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재개발 지역에 오래오래 살고 있었던 세입자 같은 경우는 나 임대주택 가고 싶어 라고 하면 갈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알아서 임대주택 뚝 하고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신청해야 되는. 네, 신청을 하셔야 돼요, 별도로. 임대주택 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네, 그러실 수도 있죠. 네. 이주비 대출과 이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는 이주비를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조합원들이 받으시는 게 이주비 대출이에요. 그리고 조합에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주 촉진비로 주죠. 근데 이거는 이제 공익사업법에 있는 뭐 이주 정착금 뭐 이런 것들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돈인 거고요. 이주 정착금, 주거 이전비, 이사비가 바로 이제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는 이주비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현금청산자분들이나 세입자분들이 받으시는 보상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주비나 주거 이전비 뭐 이런 것들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조합에서 순순히 안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죠. 네, 모르고 그냥 나가시면 결국에 못 받는 거죠. 이런 영상을 찍어도 될까 싶은데 이런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네. 뭐 나 보상 어떻게 되나요? 그럼 답변 저도 잘 몰라요 이랬었는데, 아,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알아두면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느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조합 입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지원을 빨리빨리 좀 해주시면 이주를 좀 빠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뭐 실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본 영상의 설명만으로는 완벽하게 모든 게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진 않다 보니까 이 표를 보다 보면 근거 조항들도 다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니까 이해가 잘 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보다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뚜미! 시청자분들에게 네. 혹은 보상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볼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뭔가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상을 이제 받으시는 입장이다라고 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에서는 절대 내 권리를 찾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권리를 좀 어필을 하셔야 되고, 그래도 안 준다라고 하면 결국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사실 소송으로 가면 너무 어렵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들고, 결국에 받기는 받으시겠지만 조합에 많이 그 요구를 하시고, 조합에서도 좀 이주를 촉진하려면 법에 정해진 권리니까 조합에서도 그런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자리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주치 김지은 소장과 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